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말자고. 노을 한 자락 서성이는 발걸음으로 남은 생애를 훑고 지나가는 기억. 어디쯤 지워지고 없는 날들을 지나 너는 늦은 안부처럼 돌아올 수 있을까?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어미를 찾는 것처럼 무어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는 아득한 그리움이야. 오르고 싶은 봉우리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이의 삶은 동경할 만하다. 내 속 좁음과 열등감을 잠시 잊게 해주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 사람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 한 가지뿐일까? 상당히 그 길이 희박해지고 지금 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참 즐거운 사람, 또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모두 다 또 돈벌이 하러 또 가는 그런 길. 옛날에는 뭐 강주까지 뭐 한양까지 걸어서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벗짐 짊어지고 뭐 다니는 아주 그런 길이죠. 뭐 옛날처럼 생각하면은 이 길이 참 뭐 저 눈물도 많고 한도 많고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육신이 갇혀버린 것은 차라리 수월하다. 천주교 박해로 16년 동안 이곳에서 유배를 살았던 개혁가 정약용. 그는 육신은 물론 영혼이 갇힌 자신을 추스러야 했다. 덧없이 가버린 봄날의 그림자처럼 어느덧 어둑해져버린 하늘 아래 그는 홀로 서 있었다.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도 같이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사구시적인 그런 그 실학, 그 사상들을 집대성하는 저서들 남기는데 모든 그 심혈을 기울였다. 다른 거는 하나도 뭐 생각할 겨를이 없죠. 16년간의 고독이 목민심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실학서로 꽃피워졌다. 한 세상 무너지며 달려와 빈 가슴으로 선 이들. 그들의 신념이라는 것은 진실을 향한 고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억새는 왜 유독 외로운 사람들 어깨 위로 살아오르는가? 숨죽여 강심을 밀고 올라온 별일수록 가장 맑게 떠오르는 법이다. 여린 풀잎들 노란 촉으로 달려나온 논두렁 위에서
굳게 다친 마음을 푼다. 더 단단히 서기 위해 욕심과 뼈를 비우고 햇볕에 바짝 몸을 말린다. 시골집 마당에선 갑자기 생기가 돈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슴. 자식이 보배돼. 왼수라고도. 몸이 뭔 왼수다. 자식은 보배요. 집이 보배. 어머니 보고 물어보시오. 네.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자식이 보배. 자식은 다 중하고. 생전 봐도 니 안 나고. 주고 잡고 좋은 거 보면 네. 주고 잡고. 금방도 잡고. 미운 짓 했다도 돌아서 뭐 풀어불고. 칼로 물비기요. 부모 자식. 이쁜 자식한테 사람 좀이라도 더 들어가겠네. 난 이쁜 자식이 지금 딴도 안 갖다 먹고 오잖아. 전화만.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그리움이 마른 가슴 밑으로 숨쉬고 있는가. 아들 하나가 그리워 어머니의 손엔 또 여린 토란대가 들려있다. 하루에 12번도 넘게 쓴다. 찌르르한 가슴저린 안부들. 한 곡에 넘다 쉬고 두 곡에 넘다 쉬고 들리지 않는 소릴랑은 애당초 건너뛰고 마음의 쉼표 그 행간에 놓을까. 아예 비워두면 비움으로 꽉 차버리는 것. 가슴 가득한 비움에 은빛 향수가 대신 채워진다. 아, 옛날에는 이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을 보내려면은 아주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토화 한 밥그릇을 잡아갖고 시중에 판매하고 아주 잘 산 사람들한테 한 단지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다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르치고 그랬어요. 토화를 많이 잡다 보면은 예전에 학비를 대줬던 할머니,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향수를 부르다 목이 쉬어버린 내 목소리가 길을 찾은 곳은 젖은 언덕. 어머니들이 그곳에 다 모였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바지락이 그리움 대신 광주를 가득 채운다. 안타까운 것은 말없이 깊어지고 있는 몸뚱이 골병. 그건 아무도 모르지. 기댈 곳 없는 어떤 쓸쓸함은 기어이 주저앉았다.
그래도 지상에 남아있는 금은보화가 이렇듯 공평할까. 어머니는 그저 고마운 모양이다. 네, 오늘 하루 타면 이 물건들이 사도 20만 원씩 딱 잠깐 한 3, 4시간 자고 가. 하늘과 땅에 자신의 그림자를 넓히지 않으면 어떠리. 가슴 속으로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를 그리워하며 그저 소리 없이 살면 어떠리. 침묵보다 더 확실한 말은 어디에도 없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을 지나 더 이상 갈 곳 없는 유배된 시간을 숨 쉬는 것. 허락된 시간에만 열리는 물길처럼 번번이 나는 설명하면 할수록 더욱더 왜곡됨을. 허나 하늘과 땅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나는 왜 그토록 사람으로 살고자 했는지. 다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홀가분함이 숲에 있다. 형체도 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새 한 마리 사뿐히 내려와 앉는 강진의 풍경이 청자 안에 들어앉는다. 강진의 하늘빛과 그다음에 맑은 시냇물 속에 들어있는 조약돌, 그다음에 강진만의 그 바닷빛, 그런 것들 때문에 감추어진 색을 강진님들이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는 청자 강진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좋은 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은 고려 청자의 본고장이다. 고려시대 청자 가마터는 전국에 걸쳐 400여 곳, 그중 절반이 강진에 있었다. 흙을 곱게 달랬으면 오묘한 빛이 색을 내는 청자로 화해하는 작업은 가마 안에서 뜨겁게 이루어진다. 모든 붉은 것은 진실에 가깝다.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한 번도 붉게 타오른 적 없는 나는 애써 부인해보려 하지만 이내 항복하고 만다. 푸른 빛의 결정체. 자유롭게 피상하던 새 한 마리 물 마시러 내려앉았다. 자연에도 없는 듯한, 그러나 자연이 모두 들어있는 듯한 색이 곱다. 정말 곱다.
나를 모르는 이여 행여 나를 아는 척하지 마라. 세상 밖으로 나온 내가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 머지않았으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나를 버리고 청아한 마음으로 서서히 물들여간다. 욕망을 버린 초록이 쪽빛으로 변한 것처럼 잃어버린 내 순수한 색과 빛을 찾고 싶다. 해질 무렵에 저쪽 마량 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바닷가에서 비치는 하늘빛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쿨하면서 나도 그 색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런 염색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쪽 염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무르익는 강진의 가을빛이 청아하다. 시인 김영란과 쌍벽을 이루었던 강진 시인 김연구. 그의 뜨거운 마음은 아직 식지 않았다. 임이여 강물이 몹시도 퍼렀습니다. 헤어진 성, 돌에 떨던 햇살도 사라지고 밤빛이 어슴어슴 들 위에 깔려갑니다. 다른 이 얼굴 식혀줄 바람도 없는 것을 임이여 가위 없는 나의 마음을 아르십니까?